그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아, 그 네.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학부모회라는 게 어, 있잖아요. 그 네. 이제 엄마들 사이 만나서 네.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어떤 생각을 네.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얘기들 주로 하나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학원을 보내는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 우리 애도 이게 부족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지애가 맺어지죠. 동지애가 맺어지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죠.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발달이. 무슨 사건이죠? 흔치 않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두 번은 그런 문제들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예, 학모사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아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특히 내 상황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이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쵸, 오해가 그쵸, 생기는 그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처를 주거나 또 가까울수록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기 자존감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는 사돈같이 예의를 차리고 정말 말 조심하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하지만 엄마들도 이렇게 단톡방 있고 그치, 하면서 그치.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이게 다 사람 관계라서 이런 문제가 예, 생기는군요. 네, 학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근데 요즘에 그 학부모회 이런 가면은, 같더라고요. 네. 저 때는 다 어머니들이 갔거든요? 아, 요즘은 어때요? 아버님도 많이 오세요. 저희 위원장 하신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이 예, 연차 내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들도 요즘에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쵸. 네, 아버님들도 많이 또 오시죠. 맞벌이도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원장님들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원장님들이 이제 이제는 거의 아버님들이 자연스럽게 연차 내고 오시고 반차 내고 오시고 또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너무 좋은 제도가 그쵸.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엄마표도 있지만 요즘 아빠표도 많죠. 아빠표도 있어요? 많죠. 예. 아빠표 뭐 책류가 이런 거? 네, 많아요. 네. 영어도 아직은 근데 아직은 제가 마찬가지고. 한 번도 못본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빠표 지금 그 유튜브 현선에 그분도 그 효린파파 아, 그 그래요? 선생님도 예, 다 아빠표 영어 하셔가지고 작가님 되시고 예, 강의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아이 키울 때 자존감 키워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네네네. 어른들도 자존감에 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학부모분들이 보통 자존감 높은 아이 키우고 그렇죠. 싶어하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 저도 자존감만 있으면 아이가 잘 살아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이제 저희가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실패를 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쵸. 예, 다 미리 하는데 저는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한 성공의 경험을 쌓는 그 경험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아, 나 비록 못하지만 이건 할수 있어. 근데 저희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자칫 자신감만 높이는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신감은 남과에서 오는 비교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를 1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꼴찌를 있죠.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쵸. 1등 했을 때만 긍정의 칭찬해주고. 피드백을 막 주는 거죠. 근데 꼴찌라고 넘어졌어도 괜찮아. 실패 축하 파티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야, 여기서 너 정말 많은 걸 배웠겠다. 어떤 걸 배웠어?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실패를 엄마가 아이의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실패를 마음껏 축하하고 응원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좀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이제 그 비교가 이제 쉬운 게 이제 보통 시험 점수에서 객관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아이 비교 시작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시험 점수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공부 잘했나요? 아니죠. 근데 저는 아이가 그 요즘에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단원 평가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시험지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등수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해맑죠. 7개씩, 10개씩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왜 틀렸을까? 네. 시험은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고 치는 건데 모르는 건 알면 돼. 틀림으로 인해서 네. 네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기회를 갖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3학년이 되더니 심각하게 와서 네. 엄마 다른 집은 그 단원평가 틀 때마다 엄마한테 혼난다고 하던데 네. 몇만 이때까지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건 혼낼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알고 모르는 거를 네. 보는 건데 단지 네가 노력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가 죄책감은 갖겠지 찝찝하겠지 네.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도 틀렸다면 네. 네가 뿌듯하다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기한 건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는 100점을 목표로 잡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네, 없어요. 네. 그냥 100점을 잡을 거예요 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성적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랬더니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네. 저번에 엄마 나 수학 못했었는데 지금 잘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뭐 부처님 아니에요? 아니요. 사이가. 아니, 그 정도면 와, 진짜 저는 바로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바심이 네. 생기는 게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네. 많이 멀리 보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네. 포커스를 아이에게만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좀 키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잘 키우면 네. 아이도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더 불안하고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그 멀리 본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멀리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네.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네. 와 당신이란 사람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이러이러한 엄마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네. 나도 그런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아이가 나를 어떤 엄마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까? 그러면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항상 쓰러졌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당장의 엄마의 역할, 네. 그다음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끌어준다기보다 조금 멀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가 네. 인연이 되어서 소통을 하고 네. 헤어질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네네. 이제 잉태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현실과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출산을 하고 마주하고 네.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네.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나요? 제가 이제 네. 그 환상 육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릴 네. 때는 이렇게 인형놀이 하듯이 이렇게 네, 네. 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고 네. 그때 몇 살 때는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또 제 마음이 네.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했고 네. 또 육아 우울증도 겪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육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자식 마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쵸. 이건 내 욕심일 뿐이구나.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는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착각을 했구나.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네. 어느 편에 있어서는 아이가 나를 키워주는 네. 분. 제가 항상 아이를 키우면서 우와 나의 인내심 오늘도 경신 네. 한계치를 항상 높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네. 그 욕심들을 버려놓으려고 많이 했고 남들이 보는 좋은 엄마가 명품 같더라고요. 저 엄마는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애들도 저렇게 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거는 이제 남들이 평가하는 그쵸. 좋은 엄마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아이가 바라는 건 남들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편안한 엄마,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엄마, 네.
내가 좋은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 맞춤형, 네. 내 아이 맞춤형 엄마가 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첫 아이 때 이미 네. 그 아이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이런 네. 거 다 버리신 거예요? 몇 살 때 이게 버려진지 궁금해요. 그 버리진 않죠. 못 네. 버리죠. 아, 버려진다고 보다 이제 네. 포커스 자체를 네. 이제 조금 방향을 다르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책에서 자녀를 네. 내 소속으로 네. 생각하지 마라. 네, 그냥 많이 하죠. 독립적인 네. 인격체로 그쵸. 봐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절대 안 네.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 네. 그림책을 이렇게 읽고 책 육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림책을 막 읽으면 평소에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 네. 같은 작품에 같은 주인공의 네. 저의 칠세와 지금 이 아이의 칠세가 만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엄마 입장에서 그림책을 보는 게 저도 그 아이 그 동화책 주인공을 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아 나도 7살 때 이랬지. 아 그래 얘는 얘의 삶이 있구나. 그리고 비교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아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비교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엄마는 7살 때 이거 하나도 몰랐어.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저의 7살과 네. 지금 7살, 저의 10세 때와 지금의 10세를 조금 많이 마주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동정 견체를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매개체가 좀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뭐 생각이랄까 이런 이제 관심 네. 욕심은 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사라지죠. 이게 부슥부슥 떠올라오죠. 끊임없이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책이 저의 처방전이거든요. 아, 책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네. 근데 우리 약 먹어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그쵸. 그럼 또 책을 찾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내가 아 뒤돌아서서 우국하는 대로 생각이 들면 아 책을 안 읽었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고 끊임없이 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육아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제 네. 부모의 역할도 이제 달라질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릴 때는 이제 아이가 부모가 하늘이고 우주거든요. 네. 그래서 애착 형성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을 주고 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낼 때나 유치원 보낼 때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네. 그런 옆에서 케어적인 부분을 네. 많이 했다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아이가 아이와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저는 연습을 하려고 하죠. 거리두기요? 네. 이제 아이와도 거리두기를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네. 그 아이가 큼에 따라 네. 아이가 8살이면 나도 8살 엄마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5세, 6세의 아이를 눈을 보는 아. 엄마로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도 함께 네. 아이가 10살이면 나도 10살 엄마로 자라주고 또 아이가 큼에 따라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네.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완전히 막 물리적 거리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믿고 맡겨주고 아이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옆에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을 주면 사춘기가 와도 힘들 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학습적인 부분 숙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들을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양치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학습 그 스케줄도 본인 스스로 짜거든요. 한 달치, 일주일치, 그다음 하루 거. 그래서 스스로 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제가 가이드는 하죠. 함께 하면서 자 어떤 부분이 오늘 뭐 했어 네.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아 이걸 못했구나. 네. 네 생각은 어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짰었나? 아 여기서 그럼 뭘 고치면 될까? 그래서 조금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주도성을 안 줘요. 엄마들이. 아이 주도 학습이 아니라 엄마의 계획에 그쵸, 엄마 따른 그 계획을 다 하면 그걸 주도라고 네. 계획을 다 하면 그래서 네. 그 아이가 스스로 좀 계획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또 동기부여를 하고 거기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3학년, 4학년, 5학년 가서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예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심한 개입은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빨리 사과해. 네. 뭐 형제 자매도 네. 빨리 미안하다고 가서 사과해, 악수해, 안아줘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좀. 아니, 그 아이가 굉장히 말을 잘 듣나 봐요. 아니죠, 아니죠. 저희 네. 저는 책에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첫째가 좀 남달랐어요. 조금 예민했어요. 예, 저한테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유치원에 가서도 이제 수업을 거의 외부 강사 수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예, 낯가림도 많이 심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환상 육아가 다 깨지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으면서 표현도 정말 안 했고요. 발표도 네. 못 하고 울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렇게 5년, 6년씩 기다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믿음에 대한 네. 보답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그래서 아 틀리지 않았구나. 아. 이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엄마가 되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아, 네.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네. 정말 일을 아가씨 때 이제 네. 만삭 때까지 일을 했었고 네. 너무 사랑했어요. 제 일을 너무 좋아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네. 생각했죠. 아이를 잘 키워서 네. 내 명함화 시키고 네. 싶었어요. 근데 그게 헛되었고. 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나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네.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걸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함께 나도 성장을 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위한 책 읽기, 아이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네. 정말 나를 위한 아, 내가 이제 와서 제가 막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아이를 놓고 저의 못난 모습, 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까지 다 본 이제 저에 대해서 아, 그럼 나는 어떤 일이 나한테 맞을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 아, 내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떤 꿈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 네. 그 꿈이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어떤 꿈을 꾸세요? 저는 지금 네. 꿈이 많아서 네. 지금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책도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출간 운이 네. 좋게 책이 출간이 되었고 또 강의도 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은 이제 크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제가 아무래도 교육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만삭 전까지는 제가 어린이들을 다 이제 가르치고 교사 네. 교육을 했어요. 네. 교사 교육과 학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 네. 부모 교육이 너무 필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평생 교육이라는 네,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 교사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좀 평생교육사나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원 쪽으로 공부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네. 이제 경제적인 바탕도 네. 되게끔 그쪽으로도 이제 네 그래서 대학원을 또 이제 다시 가게 됐죠. 아 진짜 그 제가 자녀교육 책 쓰신 분들 몇 명 인터뷰 했는데 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네. 부모 교육이 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제 그 네. 오시면 보통은 네. 네. 아이 때문에 오시거든요. 네. 저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네. 와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로 오시면 본인이 성장하시는 게 1번이라고 네. 하고 그렇죠. 네, 저희 첫 강의 때 다 울고 막 이야기하면 다 울고 가세요. 그러면서 1번은 자기가 크니까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자기가 바뀌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책에서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하면서 네. 봤던 게 네. 이제 뭐 엄마의 자존감 뭐 이래서 한번 단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엄마를 빼야 된다.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말들이. 전 무조건 빼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멋지게 늙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멋지게 늙은 게 아니라 멋진 사람이
늙어서 멀찍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존감 중에서 네. 원래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은 마음의 근력이거든요. 네. 노력, 운동처럼 마음을 노력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역할도 있을 거고 직장인의 역할도 있을 거고 아내의 역할도 있을 거고 네.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엄마의 자존감도 높고 아내의 자존감도 며느리 그런데 이거를 엄마의 자존감에 국한을 시켜버리면 네. 엄마 입장은 또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아. 왜? 엄마의 자존감이 네. 아이에게 전가가 된대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아이도 낮은다는데 나도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네. 스스로의 가치, 그다음 본인의 스스로 못난 모습, 네. 잘난 모습,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그거를 키워가다 보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서 엄마의 자존감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엄마의 자존감만 키운다고 해서 자칫 저는 겉핥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본인의 자존감부터 네. 그냥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거기에 엄마애가 묻는지 맞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네. 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몇몇 많아요. 그것 또한 프레임을 씌워서 네. 책임감으로 와닿고 네. 부담감으로 와닿는 경우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엄마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작가님의 어머니죠. 아, 네. 볼 때 좀 보이시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예. 것들이 보이나요? 그 예전에 그런 말 하죠. 네 같은 딸 똑같은 예. 딸. 더한 딸인 것 같은데 저는. 예. 예, 참 사람이 역지사지가 되어봐야 알고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네. 아 이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 그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네.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지만 또 반대로 엄마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엄마, 그러니까 딸이 엄마로서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네.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다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들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과연 지금 엄마 시대의 엄마상과 네. 지금 제 시대의 엄마상이 너무 다른데 희생하고 참고 견디셨던 걸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에 대한 나는 그렇죠. 어떤 보답을 하나? 맞아요. 그리고 나는 또 딸에게 어떤 엄마의 상으로 남을까? 또 나의 엄마의 상으로 인해서 우리 딸은 어떤 엄마 상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낳는 것 같아요. 아예 낳지 말자. 모르겠다. 더 힘들 것 같다. 예. 이해해요. 네. 예. 그 저한테 심지어 막 물어요. 예. 작가님, 애를 낳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물어요.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저는. 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가 그거잖아요. 뭐요? 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 예, 예. 가장 큰 후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결혼도 자녀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내도 후회, 해보고 후회니까.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건 그 네.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자녀 부모가 네. 되는 건 정말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나 하나도 아니고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네. 있으면 아, 예, 네. 너무너무 오늘 인터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엄마들이 조금 부담감이나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을 챙기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조금 높이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면 아이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믿고 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아이마다 사람마다 빛이 나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네. 보석이잖아요. 근데 옆에 아이가 빛난다고 해서 내 아이가 빛이 나지 않고 어두운 걸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빛나면 그건 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 아이가 빛나는 시기는 온다. 그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꼭 미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조금 키우신다면 스트레스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엄마들은 참 다 대단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